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선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선 이루기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끈기와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도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좋은 영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확인하고 같이 읽으면서 영어선 이뤄나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날짜는요. 다들 아다시피 지금 4월달이죠. 4월 19일 되겠습니다. April 19th 되겠고요. 자, 오늘 명언이 굉장히 좀 재밌는 명언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명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냥 보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일단 가면 되겠는데 어쨌든 재밌든 어쨌든 간에 다 뭡니까? 영어로 쓰여 있죠. 영어로 쓰여 있는 건 어떻게 돼 있다고? 영어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 영어 어순의 핵심적인 원리에 담겨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쭉쭉 하면서 바로바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 읽을 때 주어가 아니라 항상 행위자로 잡고 그로부터 차근차근 나열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오늘도 같이 가볼게요, 그렇게. 행위자 나옵니다. 7 days, 일곱 날들인데 7 days. 7 days가 근데 그 다음에 동작으로 이어지든가 아니면 자세한 설명 한번 나오고 동작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얘는 자세한 설명 가고 갑니다. 7 days, 7일이긴 한데 어떤 7일이요? Without laughter. 없어요. Laughter. 웃음 없는 7일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요? 웃음 없는 7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7일부터 던져. 할 말 던져. 7 days. 근데 어떤 7 days? Without laughter. 그쵸? Without laughter. 자, 그 어떻게? 할 말 던져 따라올 때 전치사 without으로 따라온 거예요. 7 days without laughter.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동작 나와요. 그 다음에 동작. 할 말 던지고 자세하게 따라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할 말 던지고 자세하게 따라 나온 다음에 동작, 뭐 대상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온 동작인 뭡니까? makes 나왔네요. 동작 아니야 다를까 나왔네. 7 days without laughter. makes 만듭니다. 만드는 거 누구를 어떻게 만드는 거? one 찍고 one을 하나를 weak 약하게. 아, 여기서 one은 뭐예요? 하나, 누군가겠죠? 누군가를 weak하게, 약하게 만듭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얘가요, 그니까, 7 days without laughter. 웃음 없이 보내는 7일은요,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웃음 없이 보내면요, 누군가를 찍고 약하게 만듭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니까, 웃음이 이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얘가 또, 이거 자체가 농담이에요. 왜냐면요, 보세요. 일주일은 원래 뭐예요? 일주일은 7일로 되어 있죠? 원래가 뭐였냐면은, 7 days without laughter가 이게 원래 생략되고 7일은요 makes 만듭니다. one까지 맞고 week weak가 아니라 week. 7일이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이게 이렇게 이런 구조 이렇게 써 있다고 한다면요. 7일이 만듭니다. 하나의 week. 일주를 만듭니다. 7일이 일주를 만듭니다. 일주일은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7 days makes 1 week. 그렇죠? 원래 이건데요. 이거 다 아는 일주일은 7일입니다. 7일이 일주일을 구성합니다. 7일이 일주일을 만듭니다. 요 말을 재미있게 바꿔가지고 7일은 7일인데 이게 말장난한 거죠. 여기서 week랑 똑같잖아요. 발음이. 그게 말장난한 거예요. 7일은 7일인데 7일 어떤 7일? 웃음 없이 보내는 7일은 make, 원래는 one week였는데 이거를 make란 동사가 특이한 동사니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동사니까 make 만듭니다. one, 누군가를 약하게, 사람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장난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어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지. 원래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make one week. 원래는 뭐예요? 행위자 seven days makes one week.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seven days without laughter. 할 말? 자연히 따라와주고 그냥 만듭니다. 얘를 찍고 누군가를 우익하게 만듭니다. 같은 동사를 써도 그쵸? 그냥 대상만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찍고 넘어갈 수 있고 같은 똑같은 동사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그쵸? 달리 찍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대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확인도 한번 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구조 아까 얘기했던 거 할 말 던지고 자세히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동작 넘어간 거 그것도 하나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되게 질문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인데요 이런 거 7 days, 7일은요, days 복수잖아요. 근데 왜 makes, 3인칭 단수에 쓰이는 es, s가 붙어 있습니까? 이상한데요? 복수형인데 7일인데 복수인데 왜 단수처럼 썼어요? 이것도 좀 뭔가 틀린 것 같은데요? 요거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그냥
7일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예요. 덩어리로 봐가지고 그냥 단수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타가 아니라 단수 취급한 건 아니고 얘를 덩어리로 본 거라는 거. 그렇죠? 확인하시면서 사실 간단한데 일단 말장난 weak 일주일 weak 약한 이렇게 말장난 한 거부터 해가지고 볼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할 말 던지고 따라오고 만듭니다. 찍고 넘어가게 한 거. 원래는 얘는 만듭니다. 한 줄을 만듭니다.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이거를 말바꿈한 거 아닌 거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7 days 원래는 makes 1 week. 이 7일은 한 줄을 만듭니다. 이거를 말장난을 이게 아주 이게 웃음에 대한 거잖아요. 말장난. 이거 유머 전문가가 한 말이에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닥터 조아 굿맨 이 얘기했는데요. 유머 프로젝트라는 회사의 설립자로 어떤 유머의 긍정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어떤 많은 강연도 하고 저작 활동도 했던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이 한 말이니까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렇게 말장난으로 하는 누구나 아는 7 days makes 1 week. 7일이 일주일을 만듭니다라는 누구나는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렇게 만든 어떤 되게 창의적이죠? 이런 농담에 해당하는 명언 네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지만 볼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해설문도 같은 맥락, 어떤 맥락? 유머에 대한 맥락으로 넘어가니까요. 이어지니까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You've heard. 자, 일단 have 형태네요. 현재 완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뭐? 의미는 얘한테 있다. 들었어요. 당신은 들었어요. 근데 들어서 현재랑 연관된 과거. 과거는 과거인데 의미는 여기에 있고 과거는 과거인데 현재랑 연관된 과거라는 거. 당신은 뭐 들어서 지금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겠죠? 당신은 들었을 겁니다. 뭐를? Of 뭐에 대해서? Rock collections. 돌멩이 collections. 모음 수집. 그죠? Stamp collections. 우표 수집. 또 baseball card collections. 베이스볼 카드 컬렉션, 베이스볼 카드 모으는 거, 그렇게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And more. 그리고 더 많은 것들, 이렇게 컬렉션들 들에서, 대해서, 수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but, have you ever heard? 자, have you라고 하면 뭐라고? 해봤니? 저, have you ever heard? 뭐, 들어봤니에요. 들어봤니? 뭐를? Of a humor collection? Humor collection에 대해서 들어봤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humor collection. 자, 근데, 신기하죠? 이런 거 컬렉션도 있는데 우표 수집, 돌멩이 수집 이런 것도 이해 가요. 근데 휴머 컬렉션? 유머를 컬렉션한다고? 유머를 수집한다고? 혹시 유머 수집에 대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신기하네요. 새로운 컨셉. 유머 수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머 수집 얘기하면서 만약에요. if 한번 잠 깔아주시고 만약에 이 행위자 당신이 started one 뭔가를 하나를 시작한다면 말이죠. 당신이 아까 여기서 one 그거죠. 유머 컬렉션이죠. 유머 컬렉션 한번 시작해본다라고 한다면은 What kinds of things? 어떤 종류의 things? 것들을요. 것들을 would be in it. would be 있을 거예요. 존재할 거예요. in it. 그 안에 존재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한번 시작한다면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겠습니까? 그 안에 뭐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서 cartoon books, 어떤 만화책들, humor tapes, humor tape들 혹은 자, Marx Brothers movies, Marx Brothers movie, Marx Brothers들의 영화들, 그쵸? Marx Brothers가 근데 누구냐면요. 이게 미국 사람이 아니면 조금 약간 잘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Marx Brothers가 그 코미디계에 아주 유명한, 그 미국 코미디계에 아주 유명했던 그 형제들이래요, 형제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찍었던 그 영화들이 아주 코미디계의 고전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어떤 그런, 그래서 그런 Marx Brothers들의 어떤 영화들, 이런 것들 한번 모으겠습니까? 혹은 Clown Noses. 클라운 하면 뭡니까? 광대? 광대 noses. 광대 코? 광대 코 뭐예요? 사진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있죠, 요거. 끼고 있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광대 코. 이런 것들 모으겠습니까? 혹은 러버 치킨스. 러버 하면 고무 치킨? 고무 치킨들? 고무 치킨 또 뭐지? 이것도 미국 장난감 아시죠? 이렇게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치킨에 이렇게 누르면 꽉꽉 이상한 소리 나는 거. 그죠? 요런 거. 요런 거만 모으겠습니까? 또 우피 쿠션스. 우피 쿠션. 우피는요. 야호 약간 삑 이런 소리 이런 의미도 되기도 하고 야호 이런 의미 때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피 하면은 약간 말 그대로 우피 뭔가 휙 이런 야호 약간 이런 느낌 자체가 살죠. 우피 그죠? 그 우피 쿠션이에요. 근데 약간 야호 하는 쿠션 뭔가 이렇게 휙 하는 우피 소리가 나는 쿠션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게 방석 같은데 밑에다가 얘를 공기를 넣고 이렇게 놔두면요.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삑 소리 나요. 그러면서 약간 방귀 소리 비슷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삑 소리 나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장난치는 도구, 이렇게 앉게 할 때 장난치게 하는 도구. 그걸 우피 쿠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그 장난치는 도구들, 러버 치킨스, 클라운 노세스, 우피 쿠션스, 혹은 뭐 막스 브라더스의 어떤 재밌는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모으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모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여기 과거형,
If you started one, what kinds of things would be in it? 라고 나왔어요. 과거형 쓰여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일단 뒤에 같이 설명할게요. 과거형이 쓰여 있네요. 이상하게 당신이 시작을 했었다면 과거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나? 뭐가 들어 있었었습니까? 이런 의미인가? 아니에요. 뒤에 설명 같이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넣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It would be great. 좋을 거예요. 아마 훌륭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뭐가 좋을 거예요? To have a humor collection. 휴머 컬렉션을 유머들을 모아 수집하는 건 정말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뭡니까? 아까 뭐랬어요? 요거 it would be great. 좋을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좋을 거예요 라고 하면 뭐예요? 뭐가 좋을 거야? 그쵸? 궁금해지죠? 그때 뒤따라 온다고 늘 말씀드리죠. 좋을 거예요 라고 던진 다음에 뒤따라 와요. 뭐 하는 게? To have, 가지는 게 휴머 컬렉션, 유머 컬렉션을 가지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그쵸, 얘를 가주어, 얘를 진주어라고 배워서 원래는 뭐예요? 유머 컬렉션을 가지는 것은 would be great,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다 알고 나서 얘를 뒤로 끌어 앞으로 가져가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뭐라고? 틀린 건 아니지만 좌회수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다, 바람직한 리딩이 아니다. 그냥 읽을 때 인지적으로 자연스럽게 It would be great. 좋을 겁니다. 뭐가 궁금해할 때 충분히 궁금해하세요. 그럼 뒤따라 그냥 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좌회수로 한 번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굳이 가져 진주어라고 확인 안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좋을까요? Whenever, 언제든지 you, 당신이 needed, 필요로 합니다. 뭐를? A good laugh, 아주 좋은 웃음을 이렇게 웃고 싶으면요. You would know, 당신은 알 거예요. 뭘 알아요? Where to find one.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를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 컬렉션 갖고 있으면 뭔가 우울하고 한번 웃고 싶을 때 그걸 한번 찾아보면 바로 또 웃을 수 있으니까 아마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그저 의미상으로는 크게 어려울 거 없는데 그냥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조금 꼼꼼히 보면은 보이는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It would be great. You need it. 과거형 나왔네요. You would know. 여기도 would 과거예요. 왜 다 과거로 썼을까요? 아까 앞에서도 뭐였어요? 과거 썼었잖아요. 그죠? 왜 과거로 썼습니까? It would be great. 이게 좋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whenever you needed a good laugh. 당신이 그 좋은 good laugh를 필요로 했었을 때마다 과거의 의미예요? 아니에요. 대전제가 뭐예요? 당신이 아마 시작한다라면은 어떤 계획을 안 했을까요? 또 만약에 당신이 시작한다라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이럴 수 있으니까 약간 기본 전제가 뭐예요? 오히려 미래에 당신이 시작한다라면 아마 좋을걸요? 당신이 시작한다라면은 아마 이럴걸요? 약간 오히려 의미상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의미상으로 약간 미래에 가까워요. 시작한다라면 이럴 거예요. 시작한다라면 저럴 거예요. 라고. 근데 이상하게 과거가 쓰였습니다. 왜 과거가 쓰였습니까? 맞아요. 시제는요, 과거형은요, 어떻게 파악하면 안 된다? 시간 관념으로만 파악하면 안 된다. 텐스 관념, 긴장감 개념으로 파악해야 된다. 아까 전제가 뭐랬어요? 당신이 수집한다라면은 말이죠. 수집 아마 안 할 것 같지만 유머 컬렉션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만약에 당신이 유머 컬렉션이라는 걸 한다라면 말이죠. 아 지금 없어. 그런 거 없어. 뭐 우표 수집 이런 건 다 있지만 유머 수집 같은 거 없어. 근데 만약에 있다고 치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마 이럴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뭐예요? 약간 되게 소심하게 없지만서도 있다라고 치고 얘기한다라면은 아마 이럴 거예요. 또 아마 그러면은 이럴 거예요. 그렇죠? 뭐요? 소심하게 얘기하죠. 한 발 물러서죠. 과거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상 과거기 때문이 아니에요. 텐스, 긴장감을 늦추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기 위해서 과거예요. 진짜 과거의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의미 없어요. 단지 근데 뭐요? 당신이 수집한다라고 했을 때 그랬다면 아마 좋을 거예요. 또 수집한다라고 했을 때 그랬다면 당신이 원할 때마다 아마 이럴 거예요. 라고. 그런 식으로 뭐요? 약간 소심하게 얘기하느라고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하느라고 아니라 소심하게 한 발 물러서서 텐스 낮춰서 얘기하느라고 텐스를 낮추느라고 과거형이 쓰였다라는 거 앞에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이 쓰였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냥 갈 때는 그냥 의미상으로 you need a good life 하면 그냥 뭐 의미상 해석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긴 하지만 이게 과거로 쓰여 있는 것도 눈썰미 있게 보면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구나라고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 집어드릴게요. 아시겠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Today, 오늘 나는요. I'll start, 난 시작할 겁니다. 뭐를? A humor collection. Humor collection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카페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자, 오늘은요. 나왔던 것 중에 그렇게까지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어렵진 않지만 재밌는 거 명언 자체가 뭐예요? Seven days without laughter makes one week. 그렇죠? 그렇게
재미있는 말장난하는 명언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have pp 형태 많이 나왔었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래요. 과거형. 근데 시간상 과거가 아니라 뭐, 한발 물러선 텐스를 낮췄기 때문에 과거형 쓰는 거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 오늘은 어순 그 자체보다는 약간 시제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쵸? 또 어순에 대해서도 그쵸? 처음 명언은 굉장히 어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많았으니까, 명언 읽으실 때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또 본문 읽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시제에 대한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서 쭉 읽으시고 내 걸로 만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은 네,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설명 드릴 때랑요, 실제로 내용 이해하시고 그리고 보실 때, 그리고 또 영어선 책까지 읽으신 분들은 해설문 그 해석도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면은 아,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텐스를 낮췄구나라는 것들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잘 확인하시면서 근데 그거 어떻다고요? 직접 해봐야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녹음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